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1일입니다. 이번 10월 달도, 여러분들, 9월 달처럼 시장이 반등 좀 해서 여러분들 좀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put your hands up, 손머리 위로 들고, 화이팅! 내 자신에게 기를 불어 넣습니다. 자, 난 할 수 있다! 우! 기분 좋다! 우후! 난 잘 될 거다! 예요! 우! 자, 기를 끌어 올리시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자, 10월 12일 날 토요일 날 부산에서 네 번째 닥터케이 강연회 합니다. 오후 3시부터 3시간짜리 강의인데요. 80페이지 상당 필살기 강의안 지급할 거고요. 주식 기초 한번 다져가는데 유용한 시간 될 거라 저는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카페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 다음 카페 링크 있습니다. 보시고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선착순이니까 요 귤이 망설이면 자리 없다. 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미국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상승 좀 했습니다. 0.36% 상승, 나스닥 0.75% 상승, 반도체 지수 1.03% 상승. 자, 유럽도 괜찮았어요. 0.38. 영국은 조금 주춤한 것 같고요. 자, 독일 상승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인 즉슨 전전일 이렇게 빠질 때는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미국 펀드들 중국에 투자하는데 상당한 걸림돌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줬습니다. 자, 왜냐하면 10월 10일 날 고위급 미중 회담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블러핑이다. 트럼프가 이때까지 해온 행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 지금 스캔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들 때문에 탄핵 지금 하원에서 추진 중이니까 이거 타개할 수 있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블러핑 날린 거라 생각하는데, 전일 재무부에서 사실과 많이 다르다, 제재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그런 거 고려한 적 없다 하니 다시 반등하는 겁니다. 뭐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하냐고요? 그죠? 이거 좀 욕을 좀 해야 되는데, 한쪽은 쪼은다 그리고 한쪽은 그런 일 없다 그러면, 아니 뭐 일개 기자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일개 애널리스트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참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안도감 때문에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당히 미국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음봉, 양봉. 쌀, 보리, 쌀, 쌀, 보리. 이거 아니고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올라가려는 세력과 밑으로 빼려는 세력이. 그죠? 야, 주식인데 그런 세력이 있어? 있습니다. 그죠? 선물도 있고 있으니까 이거 상충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자, 바라건대 위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를 상당히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밑으로 꼬꾸라지면 뭔가 대책을 내놓긴 내놓을 겁니다만, 그죠? 관세 안 한다 막 이래버리면서 자기가 거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막 처진다 싶으면요, 미국 주가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좋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조금 긴 흐름으로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또 퉁하고 깨고 내려오면 상당히 안 좋으니까 바라건대 위로 좀 조용히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이제 오늘부터 7일간 국경절 휴일인데 잘 됐다 싶어요. 일단 하나의 우려는 일단은 며칠간, 물론 그것도 뭐 시한폭탄처럼 안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이 좀 안 좋았어요. 어저께 여기 밑으로 1% 가까이 처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좀 좋지 않아요. 그죠? 왜? 당연히 미국이 중국 쪼우겠다는데 좋을 거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발표가 났기 때문에, 자, 장 나중에 일주일 후에는 위로 좀 올라가면 또 괜찮을 수 있다.
자, 니케이는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거 좀 조정받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환율도 1200원대에서 급격하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다행이고요. 자, 전일 윈도 드레싱 아마 성향이 좀 있지 싶어요. 기관이 초반에 매도세였다가 연기금이 플러스권 전환하면서 좀 땡겨 올렸거든요. 자, 이것이 윈도 드레싱 성향이 아니었고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도 뭐 마이너스 9억이니까 크게 매도세 있었던 건 아닌데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이틀째 넣으면서 5G 그리고 바이오 쪽에 낙폭 상당히 심했습니다. 자, 그렇게 고점에서 매수하면 안된다 안된다 했는데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더 본인의 투자 성향 내지는 기본기가 되어 있는지 되짚어 봐야 된다 라고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태현님 오래간만이네요. 자, 그에 비하면 외국인 선물 아직도 밑으로 좀처럼 던지지 않아요. 22,000계약 그죠? 누적 순매수. 자, 여기 암호화 같은 숫자들 많이 있습니다. 자, 요 큐리 계산 한번 해봐. 27이지? 27 빠졌어. 자, 여기 올라간 거 이거 다 패스. 마지막 올라간 거부터 시작한다. 와, 이거 되게 고급인데. 왜냐하면 난 큐리를 키우기로 마음 먹었거든. 자, 여기 저점이지. 20일 올라갔고 지금 5일째 내려오고 있다. 며칠 남았지? 27일에서 2일 남았다. 아이고 미치겠다. 그러면 한 7일 되잖아. 7일. 그럼 27일도 경상도 내지는 일본 사투리 좀 섞어가지고 일본말 좀 섞어가지고 왁구가 딱 떨어지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 마지막 20일 올라간 것도 2일 정도가 더 지나가게 된다면 내지는 이번 주말 정도 내지는 주초까지 10일 정도 조정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적당하니 11일 지날 때 2050을 만약에 안 깬다 그러면 다시 힘 응축됐으니까 위로 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길게 다음 주까지 전략 오빠는 바라본다. You got it? You got it? 어저께 공부 많이 했던데. 자, 아침에 셀트리온 분석 방송도 했죠. 출근길 10분 피보나치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자, 그럼 피보나치 그럼 간단하게 적용하죠. 아침에 배운 거 복습. 여기서 여기까지 딱 지지가 어딥니까? 2028입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안 좋은데 60일권 역인 여기 2020 인근이 지지 한 번 더 한다면 38이 조정밖에 안 됐으니까 양호하다. 지금 현재 양호하게 조정받는 거예요. 위에서 속된 표현 좀 써도 될까? 위에서 엄청 물려서 그렇죠. 딱딱이 너무 또 세게 나가면 또 곤란합니다. 개 물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죠? 위에서 엄청 물려서 결국은 다 해놓고 그죠? 그렇지 양호하게 조정받는 중인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 무너질 때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밑으로 강하게 무너뜨리지 말고 전일 저점 정도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양시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장 시작합니다. 자, 셀트리온 와우 와우 저는 절반 던졌어요. 올라가도 후회 따위 하지 않습니다. 절반 전 던졌어요. 왜 20일 깨지면 절반 던진다 했으니 16만원 지지하는 거 확실하게 확인됐습니다. 자, 전략 드렸어요. 깨질 때 축소하고 16만원에 매수 가능하다 추가 그 의견까지는 드렸어요. 실행은 안 했습니다. 와우 셀트리온 참,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조용히 좀 가면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셀트리온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블러핑도 많이 나오고 쉬운 종목은 아닌 것 같다. 닥터K가 고백합니다. 야, 제가 지금 현재 주식으로 본 종목 중에 최고 난잡하게 움직이는 게 셀트리온입니다. 3.6% 간다. 그러나 우리 던지고 난 다음에 하이닉스하고 기아차 들어갔으니 그거 잘 올라간 편 무리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선택엔 후회 없습니다. 이어 큐리 넌 안 던졌는데 좋아하면 안 된다. 올라갔다고 좋아하면 안 돼. 자, 옆에 모서리 있냐 모서리 살짝만 한번 박아 살짝 쿵 이렇게 처지면 던져야 돼. 원래 올라가는 거 이거 행운이야 행운 행운입니다.
자, 그럼 여기 뭐3% 정도 손절했거든요. 반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 3% 이상 올라가면 본전치긴 하잖아, 셀트리온으로. 더 올라가면 또 먹고. 그 이전에 10% 이상 먹었잖아. 그죠? 상관없습니다. No problem. 가지고 계신 분들 좋겠습니다. 좋아요. 우리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자, 현대 엘리베이를 어저께 편입했고요. 와, 어저께 그렇게 조져놓고 5G 반등하는 거 봐봐 이거. 얼추 없습니다, 얼추 없어. 아, 딴 고민하지 마. 삼성전자를 볼랍니다. 이거 삼성중공업 이거 봐봐 소용도 없어요. 아령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하, 안녕하세요. 아이, 아침에 운동한 걸 어떻게 알고 아령하세요 하길래 사진이나 이런 거 올린 거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웃겼습니다. 빵 터졌습니다. 아령 안 했습니다. 아령 안 하고요. 윗몸 일으키기 좀 했어요, 아침에. 아, 웃겨. 뭐, 가지고 있는 거다 양호. 그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손절해가면서 하는 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삼성중공업도 손절했어요. 짧게. 그죠? 셀트리온 절반 손절했는데 나머지 절반 갖고 있는 거 올라가니까 됐고요. 딴거 올라가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야, 셀트리온 황당해 조금. 야, 어저께 그거는 일부러 틀어내기 성향이 상당히 있다 생각합니다. 털렸잖아, 우리. 그죠? 절반. 왜? 아니, 이래 만들어 놓으면 주식 잘하는 사람 다 털려요, 이거. 야, 큰일 났다. 20일, 60일 다 깨지고 16만 원 지지할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안 던졌는데. 와, 큰일 났네? 물론 볼린저 밴드 밑에 있긴 있습니다. 하고 많이 털려요. 그래 놓고 3%를 띄운다? 와, 쌍욕 놀라 그러네. 아우, 그냥 조용히 갔으면, 그죠? 그냥 조용히 갔으면 안 털리잖아. 당해줬습니다. 당해줍니다. 당해줬고, 당해주면 돼요. 시장 마이너스네. 0.14% 시장 마이너스예요. 포트폴리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자, 동그라미 친 권역이 지지 저항 권역이니까, 자, 수치들 한번 보시고, 그쪽에 지지 저항 잘 체크하시고, 오늘은 외국인 형들이 들어오네. 땡큐, 브로우. 자, 선물 매도 살짝 나오고 있고.
위에서 또 밀리네. 자, 장 초반에 좀잘 지켜봐야 돼요. 지금 전일 윈도 드레싱 성향으로 올라가서 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좀산 건지 판단해 보려면 장 초반 좀잘 지켜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0.13, 플러스 0.31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현재 상황.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교적 현재 약보합. 자동차 오늘 조금 약세입니다. 조선주도 좀 그렇고요. 나머지 그만 그만. 자, 제약바이오 오늘 초강세. HLB가 7% 더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자, 남북경협 닥터케이가 현대엘리베이 샀거든요. 남북경협도 현재 빨갛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야, 남북경협 어느 날 갑자기 또 현대엘리베이 샀어. 현대엘리베이.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의 갑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초강세네. 그래도 비교적 팀원들이 손절 사인 나오는데도 민기정 안 그리고 잘 하는 모습들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민기적 그리면 안 됩니다. 야, 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5G도 어저께 그렇게 대밀어 놔놓고 대번에 돌아올립니다.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야, 좀 너무한 것 같아. 그죠? 자동차는 그동안 좀 많이 강세 보였다고 오늘 조정받는 겁니까? 자, 포트폴리오 뭐 빨개요. 뭐 no problem. 뭐 이러면 됐죠. 무슨 걱정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보입니까? 빨개요. no problem. 아, 아령하세요. 진짜 웃겼어. 기아차 또 대번에 돌아올립니다. 대번에. 요 큐리 돈 있냐? 요 큐리 돈 얼마 있어? 빨리 이야기해봐. 어저께 이야기 와중에 셀트리온 두줄 던진다 했는데 지금은 안 던졌지. 그 정도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올라가는데 던지는 거 아니다. 어저께 이야기고 오늘 아침 딱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하이닉스가 다시 20일 올라타는 시도. 그렇다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요. 하이닉스가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반드시 가야 돼, 우리는. 그리고 갈수 있어요. No problem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불화수소 일본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자, 국산화 지금 추진 중이고, 테스트 중이다. No problem입니다. 그죠? 기아차 조금 주춤한데 상관없습니다. 20일 안 깨면 위로 한번 퉁 하고 갈수 있어요.
카카오 걱정 없어요. 그냥 홀딩합니다. 셀트리온 홀딩입니다. 자, 여기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엔씨소프트. 자, 60일만 아무 놋들이면 별무리 없다. 이 보세요. 기관에 그 관심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별 문제 없어요. 현대엘리베이. 분할해서 살수 있다. 분할해서 한번 사고 두 번째 여기 21 권역인 87,000원권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때 확 쳐져버리면 별로고 반등할 때잘 지켜보다가 끊고 나오면 손실 별로 없다. 밑에 이평선 3개나 있어요. 완전 정배열은 아직 아닙니다. 240일 하나 있는 거 이거는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 여기만 왔다 갔다 할때잘 뚫어내면 95,000까지도 가능하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남북경협이 갑자기 빨간불 좀 들어옵니다. 남북경협이 갑자기 빨간불 들어와요. 보이시죠? 어저께 샀어요. 어저께 남북경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발짝 딱 빠르다 그랬습니다. 볼 겁니다. 아, 회의 들어간다. 컴백했다. 돈 얼마 있어? 큐리. 한50 있냐? 아유, 미치겠다, 진짜. 50. 오케이, 바리. 자, 뭘 쇼핑을 좀 해볼까? 큐리야. 앞에 삼성중공업 한번 손절했다 안 했다? 손절했다 1번. 그리고 뭐 가지고 있다 빨리 적어봐.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기아차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나머지 뭐 갖고 있는지 빨리 적어봐봐. 그거 판단해 봐야 돼. 무료 방송에서 포트폴리오까지 신경 써서 리딩해 주는 이 섬세함. 삼성중공업 손절했고 들고 있냐 아니면 손절했냐 빨리 이야기해 봐. 삼성중공업 20주나 있다고 들고 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책임져야지.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책임이 아니라 그냥 도의적 책임. 삼성중공업을 20주 사버려 그러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 삼성중공업 20주 사는 게 아니라 50만원이면 얼마야 삼성중공업이? 8천원에 20주면 8만원, 16만원, 16만원이니까 16만원치 사, 16만원치. 16만원치 사고 나머지 돈 그냥 현대 엘리베이 적당히 묻어놔, 이거. 현대 엘리베이, 오케이? 와우, 카카오. 어저께 큐리랑 카톡 좀 했더니 카카오톡이 올라가네. 아유 웃겨. 추가로 더 하란 말이지. 사버려. 왜? 지금 본전이잖아, 그지? 아, 본전보다 좀 빠졌지. 올라가면 수익이야. 올라갈 수 있어. 왜? 뭐 지워야지. 죄송합니다. 요, 안 죽고 양봉 딱 박았잖아. 올라가면 수익이야. 이거, 급하게 던지지 말고 8,400원까지
일단은 들고 간다 생각해. 나머지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중간에 물어봐, 그냥. 일일이 못 챙겨. 7,700원 깨지면 줄여. 알겠지? 확실하게. 7,700원 깨지면 줄여. 분명히 얘기했다. 깨지는데 안 던지고 이러면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해준다. 올라갈 때 적당하니. 팔때 됐다 싶으면 한번 물어봐. 삼성중공업 나도 관심이 있거든. 한번 손절 빠르게 하고 나와서 그렇지. 오빠는 밀린다 싶으면 그냥 손절해버려.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그거 후회한다? 후회 1도 안 해. 그런 거 후회하면 주식 절대 잘할 수 없다. 1대1 지금 리딩 해주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다른 분들은 서운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듣고 계시잖아. 그죠? 한 명한테 제가 재밌게 강의하듯이 붙잡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뭐 사면 혼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다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바로 옆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 그만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140억 매수 중이고요. 코스닥 26억, 코스닥은 기관도 17억 매수 중입니다. 자, KMW는 고점 부위에서 막 흔들려요. 자, 셀트리온 팔아먹은 걸로는 기아차, SK 하이닉스 나눠 샀는데 무리 없습니다. No problem. 자, 방송 내용 괜찮다.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지금. 구독 안 누르고 그냥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 주십시오. 준이야, 넌또뭐 하나 들고 있냐? 한번 이야기해 봐봐. 카카오 간다! 예요! 후후! 카카오 쩝 들고 있어요, 우리. 주포입니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왜, 딴건좀 챙겨먹고 했는데, 아직 카카오를 못 챙겨먹었어요. 그럼 안갈것 같아요? 순환한다니까, 와, HLB 22% 갑니다. 야, 어저께 우리 선수가 상한가 가는 거 먹었어요. 와, 이건 자랑을 좀 해야 돼. 자, 여기 들어가시면, 팀K 수익 공개 있죠? 팀K 선수 클래스 한번 보실래요? 금액 말고, 26.5%. 와우! 판타스틱 팀 K 예요. 그죠? 들어가 얼마 정도씩 먹는지 한번 들어가 한번 보십시오. 그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돼요. 야, 참팀 K 그죠? 중장기 그죠? 저좀 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1300 그죠? 셀트리온 앞에 먹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 잠깐. 셀트리온 차이시온 그죠? 380, 130, 200 그죠? 여러분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음짐작으로 몇 프로 수익 이런 거 아니고 인정 다 해놨어요. 이상한 잡주로 한거 하나도 없어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안에 회원 가입 안내 있으니까 보시고. 회비 50만원입니다. 본인 자금 대비 50만원 몇 프로 먹으면 50만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고. 주식 진짜 좀 학원 없나?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다 하시면 닥터케이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식 기초 내지는 초보 탈출에 확실하게 도움된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트, 뭐, 양호, 그냥 들어갑니다. 와우. 진짜. 오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죠? 와우. 하루 쉬고 그냥 장대 양보고 날아가네. 그렇다면 이걸 다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수가 원래 다 던지는 거 아니거든요. 상한가가 막좀 풀린다 얘가 던지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절반만 딱 던졌어야 돼. 이거 더 들고 있다 없다는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지. 그분이 워낙 바이오 좋아해요. 그죠? 워낙 바이오 좋아해. 닥터케이 하지 마라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걱정 좀 됩니다. 걱정은 돼요. 다음에 덜크덕해가 한번 걸리지 말란 법 없거든. 이렇게 걸리지 말란 법 없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운 좋게 잘 빠져나왔어. 이 바이오 종목 거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은. 야. 자, 포트폴리오 수급상 체크합니다. 하이닉스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인데 상관없고, 기아차 아이고, 아까 마이너스던데 금방 플러스 전환. 요큐리 영어 안 할래. 기아차 가지고 있지? 기아차 가지고 있지? 자, 미인도 기아차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아차 팔고 하이닉스 들어갔습니까? 앞전에 팔아먹고.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말고. 우리 유료 회원 중에 있어. 갖고 있다. 더 들고 가세요. 더. 더 들고 갑니다, 이거. 이거 한 방에 안 죽어, 이거. 이렇게 끌다가 빵! 뛰었는데 밑으로 푹 빠진다고? 안 죽어요. 그렇게 안 돼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실적 시즌 오면 실적 좋게 돼 있어요. 환율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죠? 그건 반복 안 합니다. 너무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 카카오 이거 뚫으면 뭐처럼 된다? 기아차처럼 될수 있어. 빵! 올라가면. 그죠? 카카오 그냥 카톡이나 하는 그런 회사 아닌가 알고 계시죠? 오늘도 외국계 막 들어옵니다. 여기 기간에 4일 동안 싹쓸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 위로 한 단계 뚫고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그냥 들고 가면 되고요. 그죠? 조키로는 16만 6천원 여기 안 깨고 내려와야 돼요. 여기 비실비실 내려오면 또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 비교적 빨가니까, 바이오가 비교적 빨가니까 밑으로, 여기 밑으로 설마 깨지겠냐라고 일단 생각하는데 봐야 돼요. 좀 잘못대로 움직이는 경향 상당히 있습니다. 자, NC소프트도 10월에 아마 게임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확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좀 지지부진하긴 해요. 한번 치고 올라오면 적당히 끊고 나옵니다. 욕심 안 부릴랍니다. SDI하고 좀 비슷해. 치고 갔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지지부진하더니 결국 처지죠. 자, 이런 걸잘 알아야 된다 이거지. 쭈니야, 여자 선수는 큐리, 남자 선수는 쭈니를 키우고 싶은데 쭈니가 시간이 애들 조진다고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어쨌든 마음속에는 있어. 시험 공부 잘 돼가냐? 시험 공부 끝나고 열심히 하자. 자, 여기 딱 지켜내야 되는데 만약에 처진다 그러면 안 좋아. SDI하고 비슷하지. 그렇게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게임 그 리니지가 장난 아닌 게임 아닙니까? 그죠? 장난 아니거든요.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현대 엘리베인 조금 주춤하네요. 조금 주춤한 건 20일만 안 깨면 괜찮으니까 일단 버팁니다. 버틴다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네. 그냥 지켜봅니다. 이거 보세요. 최근에 외국인 많이 사들어오고 기관도 슬슬 사들어옵니다. 이게 그죠? 현대아산 여기 있죠? 현대아산 등과 연결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남북 경협 재개되고 하면 충분히 괜찮을 수 있어요. 야, 그전에는 현대건설 이야기하더니 현대건설은 낙폭과대 먹으러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딱 던져놨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딱 던져놨어요. 정이 많이 있죠. 미인님도 요 현대건설 앞에서 팔아먹어서 그렇지 사서 먹은 걸로 알고 있고, 추세가 아직까지 멀었거든요. 이거는 위에 있거든요. 이번에는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준 거 이거 해볼랍니다. 이거 밀리더라도 약간 추가하거나 하면 별 문제 없어요. 오늘도 외국계 일단 매수세 들어오고,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봅니다. 포트폴리오 뭐 양호하니까 특별히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자, 환율은 그만.
1분 출발 상황. 일단 갭 상승 0.3% 상승 출발. 해외선물 지금 안 펴놨네. 아침에 방송도 하고, 그죠? 정신 없었습니다. 자, 깔끔하게 진행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코스피가 좀 처져요. 코스닥도 같이 처집니다. 0.24 하락 코스피. 코스닥은 0.02 상승. 자, 현재 미국 선물 또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돼. 일단. 자, 기름값, 와, 빠진 거 봐봐. 금값, 추가로 올라가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왜? 요거 자산, 그 뭡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에 더 지금 몰린다, 이겁니다. 그죠? 이 모양이 되게 나쁜 모양 아니거든요. 한번 올랐다 눌려주고 올라가면 주식이 더 괜찮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상 금이 추가로 올라가기보다는, 주식이 더 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금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기름도. 사우디 이야기 쑥 들어갔네, 그냥. NC 소프트, 간다, 예야. 시장 마이너스인데 뻘긋뻘긋합니다. 야, 셀트리온 처진다. 야, 남북 경협이 또 좀 처져요. 옆에 지금 보고 있는데 시장이 같이 빠지니까 같이 조금 출렁합니다, 지금. 자, 방송 중에 닥터K 의견 듣고 사신 분이라면 닥터K한테 질문해도 돼요. 아닌 것도 안 바쁘다 싶을 때 적당히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바쁘면 바쁜 대로 할 거고 안 바쁘면 안 바쁜 대로 한번 짚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잘 이용하십시오, 저를. 그죠? 일방적인 방송 안 좋아합니다. 쌍방 통행 좋아합니다. 쌍방향 좋아해요. 쌍방향. 소통하는 거 좋아합니다. KMW 20일 무너졌습니다. 아래꼬리 땡기긴 했으나 밑으로 확 쳐질 수 있어요. 닥터K는 꼬라보고 있습니다. 확 쳐지면 6만원대 줍줍줍 하러 들어갈 겁니다. 고점 대비 25% 흔들리고 난 다음에 줍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68% 먹었고요. 여기서 다시 또 많이 먹었어. 던지고 나니까 빠집니다. 던지고 나니까 빠져요. 그렇죠?
자, 셀트리온 다시 반등 시도 넣고 있습니다. 여기 부위에서 한번 돌파 강하게 했으니까 지지 하려는 모습입니다. 지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다? 저항을 갭으로 뛰어 넘었어요. 좋은 겁니다. 20일 저항 정도는 갭으로 뛰어 넘었네. 그죠? 안 처지고 다시 올라타면 좋아요. 5분봉에 보면 여기 이평선 딱 돌파한 이후에 여기 이평선을 갭으로 뛰어 넘었으니까 좋고, 여기서는 다시 지지하려는 역할. 그러면 완전 단타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서 밀린다 싶으면 던졌고, 여기서 지지한다 싶으면 다시 사놓고 그럽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요. 큐리야, 다음에 오빠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야간 크루드오일 해외선물 실전 매매에서 보여줄게.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옛날에 했던 거 올려놓은 거 있다. 들어가 봐. 아마 눈 튀어놓을 거야. 어디 들어가는가 하면 여기 가면 있어. 재생 목록 안에. 그지? 여기 가면, 여기 안에 가보면 있어. 일당 50불기. 해외 선물로. 여기 들어가 보면 있다. 눈 튀어나올 거야, 아마.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조금 높네. 보고 계신 분 40분으로 판단되는데 좋아요 20개밖에 없어요. 더 눌러주십시오. 더 눌러주세요.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그죠? 오른쪽 중단에 보면 채팅하는 거 꼽혀 있습니다. 꼽혀 누르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실시간 채팅 돌아오시면 되고요. 실시간 채팅하는 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S 표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닥터K 방송 도움 많이 됐고 괜찮다 싶으시면, 그죠? 후원해 주십시오. 떳떳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인도 후원해 달라고 하는데 자기를, 그죠? 자기를 지지하면 해 달라는데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정치 할 수 있겠죠. 정치인은 닥터케인 더 좋은 방송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 큐리 이거 캡처해놔. 너 핸드폰 캡처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대기. 이 분봉 매매로 할 때 여기가 안 무너져야 된다. 이런 트렌드로 잘 여기 고점에서 잘 이렇게 올라가야만 삼성중공은 좋다. 이거 캡처. 화면이 안 보인다. 화면이 왜 안 보여? 보이는데 나는. 흐리면 해상도를 높여봐. 해상도를 높여봐 핸드폰에. 해상도 여기 위에 오른쪽 위에인가 이 감이 있잖아. 거기에 눌러가지고 핸드폰에 여기 상단에 거기 눌러. 그리고 최고 높은 걸로 해봐 일단. 자, 하이닉스 탄탄하게 받쳐놨어요. 문제 없고요.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약보합입니다. 노 프라브럼이고요. 자, 코스닥은 5G 반반이에요. 5G 또 흔들릴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반등하는 듯 하다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밑으로 까질 가능성 더 높아 보이고, 휴대폰 부품 쪽이 슬 돌아설리는 게 약간 포착됩니다. 관심 조금 있고요.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그죠?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 조금 시원찮고요.
수소차 이쪽이 왜 시운차는 건 모르겠어요. 계속 좀 시운차는 것 같고 오래간만에 2차전지 조금 빨간불 들어오고 자동차 부품 좀 약하고 남북 경협 그다음에 화장품 중국 면세점 개통 약간 약세. 자, 조선준 대본 돌았습니다. 조선준 대본 돌았어요. 그런 거 보고 큐리 보고 삼성중공업 더 추가하란 거 있다 큐리. You know? 그런 거 보고 이야기한다. 이런 거 보고 이야기한다고 이런 거 보고, 응?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돌아서는 거 아까 대충 봤거든. 돌아서 올려고 폼 잡는다. 오늘 자동차는 살짝 현재 살짝 붙들어 놨어. 바이오 대박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으로 오늘 살짝 붙들어 놨어. 그러니까 남북 경협 약간 비실비실하고 있고. 화장품 약간 비실대고 있고. 5G가 혼조세야. 휴대폰 부품이 관심 있게 좀볼 필요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게임. 이 3%짜리 하나 나오지. NHN? NC 소프트도 함께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비교적 뭐 나쁘지 않아. 나머진 그만. 요 규리 섹터도 여기 상단이 조금 중요한 섹터 밑에 여기 뭐 말이나 한번 하더니 응? 하더니 하니까 이거 뭐 북한 말 비슷하네. 내래 언급이나 한번 하더니 응? 금융 보험 내래 언급이나 한번 하더니 응? 야, 북한 말은 좀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 내래 관심 없다야. 내래 이런 쪽 관심 없다야. 응? 별것 안해 이제. 아유, 내래 철강이나 이런 쪽 언급이나 하디? 아, 이게 잘안 되네. 실패. 내래 관심 없다야. 내래. 북한 말은 연습 좀더 해야 되겠네. 아, 더빙신 알죠? 더빙신 안윤상인가? 와, 그 사람 진짜 나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도 합니다. Hello, Korea. 근데 와, 나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웃고 즐기는 가운데 시장은 상승 전환합니다. 예야! 뚫어버려 그냥. 막힌 속을 뚫듯이 장대 양봉으로 전고점 돌파. 예야! 가는 거야. 가야 돼. 닥터K는 우리 팀원들이 상처난 가슴을 다시는 부여잡지 않도록 웃음만 주고 싶어요. 꽃길만 걷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그죠?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닥터K는 솔직한 남자예요. 그죠? 왜? 진실한지 안 한지는 듣는 사람이 다 알거든. 야, 저 거짓말 조금씩 하네, 내지는. 그죠? 지 불리한 건 이야기 절대 안 하네, 싶고 이러면 사람들이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닥터키는 이때까지 거짓된 이야기 한 번도 한적 없고 포장한 적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다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다음에 심하게 까지는 날 한번 올수 있는데요. 한 일주일, 2주간 사과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그죠? 먹은 건 본전이고, 먹은 건 본전이고, 그죠? 저 때문에 먹은 분 최근에 좀 있죠? 많이 있죠? 그죠? 저 때문에 먹은 분 많이 있잖아. 깨진 것보다 훨씬 많이 있죠? 본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깨지면 제가 죄인 된것 마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 이상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진짜 죄송하니까. 왜? Why? 진짜 죄송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남자예요. 큐리야, 오빠 그런 남자야. 응? 쪽팔리게 살기 싫어하는 남자다. 쪽팔릴 패야 죽어버린다. 그래서 싸움을 하면 1대1 싸움이 잘 없어. 갑자기 웬 싸움?
기본이 3대 1이다. 왜? 숫자 많다고 엉겨 드는 거 가만 안 있거든. 옛날에 좀 싸웠는데 요새는 겁나가 싸우지도 못하겠어. 다른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손가락 다치면 안 되거든. 아유 웃겨. 휴리야 쫄한 줄 알았지? 쫄한 게 아니고 손가락 다치면 이 클릭을 못하잖아. 여러분들께 이 날려드려야 되는데 딴 거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께 클릭을 해가지고 이 날려드려야 되는데 손가락 다칠까봐 안 싸우려고 가능하나. 아이고 아이고 웃겨. 웃긴다. 너 프라브럼 간다. 예야. 우! 빨개요 한번 들어야 되겠어. 닥터 K 포트는 빨개요. 큐리야 다음에 나 그런 것 때문에 너 챙기고 그런 거 아니다. 나 그런 놈 아니야. 다음에 너가 음악 개통이나 아니면 아 경제 방송이나 이런 거 하면 닥터 K하고 한번 더블로 MC 한번 하자. 응? 닥터 K 말빨 봤으니까 알 테고. 응? 잠깐. 빨개요 찾아야 돼. 지지야 빨개요 닥터 K포트 다 빨개예요. 좀 더 빨갛게 물 들어 닥터 K포트 예야. 빨개요 예야. 시장 반등합니다. 예야. No problem. 가지고 있는 거 들고 가. 예야. 여 큐리 날 두고 떠나지 마. 빼먹을 거 빼먹고 다른 애들처럼 떠나지 마. 예야. 후. 자 저작권 날라가든 말든 모르겠어. 요 오, 내 포트 빨개. 딱 K 포트 빨개요. 자 저작권 날라갔으면요 다른 방송에서 여러분들 방송 솔직히 스킵하는 분 계시죠? 스킵하지 말 좀 봐주십시오. 그죠? 요 큐리 빼먹을 거 빼먹고 떠나지 마. 아유, 이거 다 프리스타일 랩이다. 야, 어떻냐? 적절하게 표현하잖아. 야, 웃고 즐기는 가운데 셀트리온 3% 갑니다. 예야. 요 큐리 17만 얼마? 17만 8천 원? 야, 본전 다 돼간다. 자, 삼성중급 사한 위에 올라간다. 예야. 후후. 큐리 좋아 죽겠네. 큐리 아까 살할 때 샀지. 더블 그걸 뭐랍니까? 베팅할 때 더블. 응? 20주 갖고 있는 거 20주 엎어버려 했잖아. 자, 본전 가까이 왔겠네. 아까 엎었으면. 올라가면 줍줍줍. No problem. 조선주 돌았습니다. 어, 바이오. 주춤하는 듯 하다가 강하게 돌았습니다. 위에 강하게 뚫었어요. 자,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까지 여기만 안 무너뜨리고 2050 내지는 전일 저점 2040 정도만 안 무너뜨리고 왔다리 갔다리 다음 주까지 하면 양화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야. 밑으로 세게 안 밀리면 안 밀릴수록 더 좋죠. 강하게 올라가고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힘 응축했다가 기관 외국인 형들이 한꺼번에 쏘아버려 하고 위로 쏘면 올라갑니다. 그 신호탄이 10월 10일 정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딜 협상 타결 어느 정도 발표된 다음에 위로 뚫고 올라간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10월 10일 날은 뭔가 하나 터트릴 가능성 있다 생각합니다. 왜?
지금 자신이 코너에 몰렸거든. 그럼 뭔가 터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Oh, hello everybody. 이거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 We got the goodwill. 야, 큐리야, 너 영어 좀 할 줄 아냐? 나 좋은 선한 어지 goodwill 이거 이야기 많이 했잖아. We got a goodwill and Xi Jinping very good man. 안 된다 안 돼. 응? 우리 좋은 의지를 가지고 양국 간 합의했다 이거 한마디 딱 하면서 뭔가가 우리 억제고 있던 양국 간의 그 관세 이제 어느 정도 풀기로 했다 하면서 중국은 그죠? 농산물 사주고 돼지고기 사주고 미국은 좀 더 관세 유예 내지는 아예 매기지 않겠다 두 번째 때린 거 이런 거 그리고 화웨이 제재 풀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위로 뚫고 갑니다. 미국 그렇게 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요. 그죠? 왜? 아이고 여길 뚫고 올라가야 자기가 자랑을 많이 하거든. 민주당 했으면 만몇천 포인트 있을 건데 내가 집권해가지고 3만 포인트 간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잘 지켜봐요. 야 큐리 20주 사라는데 왜 5주 사 5주 응? 삼성중공업 5주 샀단 말이지 말 똑바로 안 들을래? 큐리 20주 어퍼 이러면 20주 사야지 별 차이 없으니까 15주 추가로 사 막 여기서 샀으면 훨씬 단가 낮아 하고 벌써 플러스 비슷하게 되는데 말 들어 응?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니까 자꾸 농담하니까 농담만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진짜로 할 땐 진짜로 하는 거야 아까 살 때 20주 살아 있잖아 지금 사버려 그냥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일도 해야 되잖아 냅둬 그냥 올라가면 수익이고 약간 빠져도 상관없어 돌고 돌다 보면 올라갈 거 뭐 없나 하다 보면 조선주로 들어오게 돼 있어 자 하이닉스 플러스 그죠? 앤소프트 플러스 기아차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거 별로 신경도 안 써 냅둬 그냥 현대 엘리베이터 플러스 전환 이거 살아있는데 아까 나머지 돈 18만원 인가는 삼성중공업 사고 36만원 32만원 현대 엘리베이터 살아있는데 32만원 다 안 샀지 또 응? 다 안 샀으면 이거 다 사버려 이거 32만원치 돈 남기지 마 그런 거 다 비중 조절이다, 비중 조절. 여러분, 한 5억 갖고 있는 사람 지금 리딩한 것 같아요? 500만원 갖고 있는 사람 리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닥터케이는 돈 많다고, 예, 안 그리고, 돈 없다고 무시 안 합니다. 그죠? 사람 댐댐이 봅니다. 셀트리언, 노 프라브럼 들고 가면 되고요. 카카오, 도갈로 폼 잡네, 예, 야! 눈물 찍한 거 보니까 아까 또 32만 사라 했는데 안 샀어 분명히 현대 엘리베이 두 번 누르면 없어진대 맞아 두 번 누르면 없어집니다 좋아요 야 큐리야 아까 음악 틀고 방방 떴더니 바빠서 그런지 한 7분 나가셨다 야 웃겨 어쩔 수 없어요. 제 스타일입니다. 전 제 스타일대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원래 유니크한 것이 나중에 그죠? 좋은 거예요. 노홍철 봤죠?
처음에 보면 정신 되게 없어요. 근데 완전 중독되고 나면 그 사람 머리에서 내 머리에서 지우기 힘듭니다. 그죠? 다른 정권 방송 닥터K처럼 내용도 알차고 재밌게 하는 방송 있습니까? 있으면 좀 소개시켜주세요. 보고 좀 배우게. 농담 아니에요. 빈츠님 고맙습니다. 오, 셀트리온. 야, 셀트리온도 절반 보유는 지금 플러스거든. 16만 9천에 샀고 16만 7천에 샀고 했으니까 평균 단가 16만 8천원이단 말이지. 절반 던져놓고 이거 절반은 그죠? 올라가면 상쇄되고 여기서 먹어내고 여기서 먹어내면 포트폴리오 운용 잘한 겁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시장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양봉 이후에 양봉은 당연하다 안 하다? 당연해요. 당연한 쪽으로 가니까 다행입니다. 그죠? 자, 음봉 이후에 저항받고 있는데 음봉 이후에 뭐가 당연하다? 음봉이 당연한데 안 밀리려고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대 시장 양호한데 코스닥은 여기 밑에 깨진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저점 정도 안 깨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 쪽으로 역시 매수세 들어옵니다. 연기금이 아직까지는 매수세 유지 중이고요. 선물을 땡기면서 일단 지수 끌어당깁니다. 프로그램 매수세도 코스피는 거의 보합권 인근으로 다 땡겼어요. 일단 양호. 그건 완벽하게 틀렸네. 코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격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완전 틀렸네요. 최근에 가장 크게 틀린 것 중에 하나네. 그거. 근데 종목을 뭐 코스닥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라고 하나도 한 게 없으니까 종목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일단 피해는 없습니다만 그 전망 틀렸네요. 그죠? 와, 뭘게. 자, 5G라든지 이런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은 추격 매수하면 곤란합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부터 중국이 일주일간 국경절 연휴입니다. 잘 됐어요. 이거 위험한 소지가 있는 부분 하나 일단 없으니까 우리한테 다행입니다. 자, 환율 1200원대 위로 돌파하는 듯 하다가 다시 밑으로 처지니까 양호고요. 자, 그렇다면 별로 무리 없는 상황이다. 해외 선물 추가 상승합니다. 자,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분봉은 이제 바꿉니다. 추가 상승하죠?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 최근에 같이 움직여요. 커플링, 분봉 단위로 커플링 됩니다. 아까 우리나라 올라간 거 봤죠? 봤죠? 이거 보고 기관 외국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같이 움직인다. 이게 해외 시장과 연동되는지 여부 체크하는 거거든. 이게. 그죠? 큐리는, 오고 싶고, 책이라도 가지고 싶다 했으니 일단 신청서에 신청 써놔. 알겠지? 다음 카페에. 이번 주말에 책자 수량 정해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강의 들으러 오십시오. 부산 바람도 한번 쐬시고요.
마치고 닥터K와 허심탄회한 또 디프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호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데 닥터K 포트폴리오 양호하니까 기분 좋네요. 자, 많이 참고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입니다.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자, 자발적 시청료 납부해 주시면 더 힘나서 방송하겠죠. 광고 나올 때 열중시하다고 좀 봐주십시오. 넘겨버리면 아무도 안됩니다.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한 시간 가져보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